천막농성의 분신 소동까지 벌어졌던 청주 노인병원 사태가 1년 3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. 새 운영자가 옛 노조원들을 순차적으로 전원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시 노인병원에 마련된 노사 교섭장. 위탁 운영자인 청주병원과 옛 노조원들이 사흘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복직을 희망하는 조합원 23명을 전원 고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천막 농성을 벌인 지 1년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노조원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공공병원으로서 환자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. 당장 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복직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또 개원 시기에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채워야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환자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위탁 운영자와 노조의 갈등으로 지난해 6월 임시 폐업한 시립 노인병원 협상 대상자가 잇따라 운영을 포기하면서 네 차례나 공모를 하고 조례까지 개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분신 소동과 농성장 강제 철거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며 후유증도 적지 않았습니다. 1년 넘게 벌어지던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곳 노인병원은 시립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다음 달 말 다시 개원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